한적한 휴일 오전 광주 시가지의 택시들의 경적 소리가 가득합니다. 경적 울려주세요!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도 한 목소리로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. 광주 학생 독립운동부터 5.18 민주화 운동까지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싸웠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. 금남로에는 시민들의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. 휴일도 마다한 채 10대 청소년부터 직장인, 어린 자녀, 부모의 손을 잡은 천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. 청소년이 살아갈 세상이 제가 살았던 지금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제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는 도대체 뭐 있어? 라고 물어봤을 때 떳떳하게 엄마는 그 현장 속에 있었고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 만에 고향 보성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고 백남기 농민은 광주 금남로에서 천여 명의 시민들의 추모와 배웅을 받은 뒤 5.18 구묘역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. 네, 함께해 주시는 많은 국민 덕분에 그 시간을 다 이겨냈고 결국에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고향에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찬 2016년 11월의 첫 휴일은 80년 5월과 꼭 닮아 있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